2024년 12월 12일 9시경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편벽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으심도 없으시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를 진 자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아무리 편한 잠자리를 취하여 잔다 하여도 편한 잠을 잘수 없음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 계명이 마치 불사조와 같은 능력이 있다 해도 죄인이 어찌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재판관들의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사 법에 따라 공평한 판단을 내려 모든 국민들이 참으로 마땅한 판결을 내렸다고 박수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와 같은 죄를 따라가지 않도록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정직한 마음을 불의한 마음으로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불의한 마음을 갖고 행동하지 않도록 하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은 정직한 삶으로 산성 같은 보호를 받는 굳건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여당 내에서 당원 게시판에 대통령과 영부인을 욕하는 게시물이 있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당에서 대통령을 뽑아서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대통령을 자신의 당원 게시판에 욕하는 게시물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상상할 수 없고 말이 안 나옵니다. 당원 게시판에 대통령을 얼마나 비방하는 것에 방치를 했다는 것이 속이 상합니다. 누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 거기에 합당한 벌을 받도록 하옵소서. 마치 이재명이처럼 온갖 비리를 저지르고도 나는 모르는 것이라 하지 못하게 엄한 처벌을 통해 이런 끔찍한 짓을 하지 못하도록 하옵소서. 국회의 다수를 차지한 민주당의 횡포가 심하오니 저들의 공세를 잘 방어하며 순리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여당의 원내대표에게 지혜를 주사 일하는 정부가 되도록 하옵소서. 하나님, 미국은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뽑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한마음 되게 하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저들의 관심사를 갖게 하여 서로가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공동의 목표를 성취하여 굳건한 파트너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을 준비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사 만족할 성과를 만들게 하옵소서. 이 성과를 폄훼하지 못하도록 민주당 의원들의 입을 온전히 막아 주옵소서.
이번 주 김혜경 재판과 이재명 재판이 합당한 재판 결과가 나오도록 재판관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옵소서. 불의에 넘어가지 않는 재판관이 되게 하옵소서. 이 민족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